도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 관련 박물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해온 역할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정효임 기자가 소개합니다. 해방 후 건국 활동에 힘쓴 기독인들의 활약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. 1945년 9월 6일 선출된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 명단입니다. 당시 이승만과 김일성 등 남북의 대표적 인물이 눈에 띕니다. 하지만 이 명단은 이승만, 김구, 김성수 등 민족주의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과 그의 생애를 다룬 김구 선생 혈투사, 자유주의 신학을 소개한 김재준 목사가 1945년 한 집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강원용 목사가 정리한 기독교 건국 이념 등 우리나라를 사랑한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.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독교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관련 문건과 학술 자료 등 10만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인천 부평에 위치한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시대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지킨 선조들의 신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.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.